정당 간 교육 차원으로 우선 형식을 정하는 거고, 그리고 이 형식에 관해서도 실제 대한민국의 외교부와 여러 상의를 거쳤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평화사절단 그리고 협의 하에서도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.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또 여러 국가에 무기 지원이나 식품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했기 때문에 이 건이 처음에 5월 중순에 논의가 되기 시작했음에도 지금까지 어떤 말도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다 저희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인데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익명으로 누군가가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말을 해서 그랬는데 바로 대통령실 측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을 공개하는 제가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히 얘기하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교부와 협의를 간주하는 이유는 한국이 외교 사안이고 결국에는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가는 분들 또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만나뵙게 될 분들의 안전까지도 고려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런 점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이유를 두고서 유박에서는 윤리 회복으로 치고나왔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? 어차피 특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한 달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일정을 지금 말씀드렸었지만 짧게 다녀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논의된 지는 꽤 됐습니다. 갑자기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왜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의혹이 나올 정도로 검색이 나가지고